서초구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9년 우면동, 2020년 네이처힐 2단지 내곡동, 금년 11월 12일 반포동 방배동, 11월 30일 서초동 초등키움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이로써 서초구 권역별 초등키움센터의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각 가정의 초등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양육부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서초구의 새로운 초등키움센터 3개소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건강, 생활, 쉼터를 책임지는 반포동 초등키움센터 센터장 정윤미입니다. 반포동 초등키움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신동, 반원, 원촌초 인근인 반포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이하고 휴식하며 학습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력 향상을 위한 미술 신체 놀이 활동이 교육적이고 흥미롭게 계획되어 제공되며 식물을 심고 가꾸는 자연 친화적 활동과 인성 예절 교육 및 독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아동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꿈과 희망 지킴이 방배동 초등키움센터장 노소연입니다. 방배동 초등키움센터는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일 초등학교, 방배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신나게 놀고 웃고 떠들며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아동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 스스로 하는 학습 공간에 역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는 다중지능 이론에 입각하여 놀면서 배우는 원어민 영어 수업, 그림책으로 배우는 인문학 캠프,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사자성어 골든벨, 과학 원리를 이해하고 요리사의 꿈을 키우는 뚝딱뚝딱 요리교실, 이용 아동을 위한 아동 특성별 맞춤형 특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8가지 영역의 다중지능 보드게임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의 발달을 돕고 창의성과 주도성을 높이는 놀이와 다양한 확장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놀이와 심을 한방에 서초동 초등키움센터 센터장 지숙입니다. 서초동 초등키움센터는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신중초, 신중어린이공원, 악기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밝고 부드러운 색감을 활용하여 따뜻한 공간으로 조성하였고 아이들의 창의성과 안정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작품 만들기, 창의 미술, 쿠킹 클래스 등의 다양한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해 즐거운 센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어린이 공원에서의 야외 활동을 자주 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아이들의 활동 에너지 발산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서초구 예술의 중심지인 악기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예술의 소양을 키우는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만 6세에서 12세 이하의 초등학생으로 가구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이용 정원은 반포 30명, 방배 25명, 서초 25명입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학기 중 오후 1시에서 7시, 방학 중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입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급식과 간식, 숙제 지도, 놀이 활동,
각 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모두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서울시 우리 동네 키움 포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잠재력의 발견과 성장을 돕는 서초구 우리 동네 키움센터에서 방해!